자, 저번 시간에 8명까지 모든 동료를 손에 넣었죠. 트리온 게왜안 끝난 걸로? 아, 나가야 되나 여기서? 아, 노블 코트로 가서 어떤 학자를 만나면은 용석 중 하나를 알수 있대요. 자,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모든 동료를 다 모았네요.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모든 동료를 다 모았고요. 마지막 동료였던 테리오는 이제 자물쇠딱이라는 고유 액션으로 맵에 있는 특수한 상자를 열수 있기 때문에 이한 바퀴의 맵을 쭉 돌면서 못 먹었던 상자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번 시간에 왜 서브캐가 없나 했더니 아, 저거 제가 이걸 마무리를 안 해서 없던 거였군요. 서브캐가 있네요. 다리를 건널 때 소중한 알을 떨어뜨렸어.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? 절벽 아래로 가라는 거겠죠? 実はな 최근에 믿기 힘든 정보를 듣게 됐는데 빈민과 주민들이 귀족들에게 폭동을 계획하는 것 같아. 무기가 대량으로 거래된다고 해.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군께서는 모반해 보이시라고 합니다. 저 여성은 내 운명의 상대일지도 몰라. 저 여성이 어떻게 하면 날 봐주게 될까? 아, 세 개나 있었네 퀘스트가? 네 개나 있다고? 도적단에 들어오지 않겠어? 안 들어오겠지. 내가 나가려면 다른 유능한 도적이 필요해. 도둑을 동경하고 있어. 선쉐이드에 도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가겠습니다. 100%네요. 자, 데려왔습니다요. 나 대신 잘 부탁한다고 친구. 오, 수비의 문장이라는 걸 줬습니다. 이건가? 아, 여기 있다. 아, 방어력이랑 속성 방어력 올라가네요. 좋네요. 자, 여기 있는 이 아저씨를 공격 명령을 해서 쓰러뜨리면 된대요. 그러면은 이 운명의 상대가 깨진다고 합니다. 퀘스트가. 잡았다. 크, 제법이군. 난 찾고 있었어. 내 운명의 상대를. 나는 머리는 금발에 눈동자가 깊은 블루가 좋아. 라고 합니다. 당신은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. 기다려줘. 당신은 내 운명의. 난 포기하지 않아. 5,000원 주네요. 그냥 심플하게. 성실한 위병. 그냥 반란에 관련된 그냥 아이템 훔친 거. 저기 슬럼과 가서 다 훔쳐왔습니다. 막 훔쳤는데 이거 주면 되나봐요. 감사합니다, 여행자님. 2,000원. 아, 변변치 않네요, 보상이. 여기 이건가 보다. 자, 커다란 알 입수했습니다. 크고 예쁜 알이지. 나 이상한 꿈을 꿨어. 드래곤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. 드래곤이 아닌가 보네요. 오, 속도 강한 옷. 네. 퀘스트 이렇게 많이 깼습니다. 안깬게 있나요? 하나, 둘, 셋, 세개 남았네요? 유혹. 이 녀석을 데려가면 되나봐요? 혹시 자네가 남편인가요? 오, 야, 두 개나? 속성 강화도 줬어요. 너무 좋죠? 자, 지금 있는 서브 퀘스트 중에 할수 있는 건다 했고요. 두 개를 못 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안 가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, 이제, 그걸 해보죠. 잡채인지. 하니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니트 검사해보세요. 이렇게 맘대로 할수 있구나, 언제든지. 오. 검사로 갑니다, 하니트. 아, 이거, 이게 잡포인트 그냥 있는 거 쓰면 되네요. 너무 좋다. 무이 먼저 할까? 여섯 번째까지 무이과 한 번에 땄습니다. 그리고 검사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너무 좋네. 지금 그래서 하니튼 검사인 거죠?
오, 좋다. 다른 애들도 해줘야겠다. 얘는 검사가 안 되네? 아, 아니구나. 아, 직업이 파티에 한 명만 되나 봐요. 이렇게 뭐 학자 4명 이런 건안 되나 봅니다. 무이 거를 좀 올려줍시다. 자,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학자로. 이래도 되는 거죠? 자, 인카운터 반감 대신 SP 자동 회복 넣어주겠습니다. 아마 내가 갖고 있는 SP 양 비례해서 회복되겠죠? 지금 130이나 되는데 엄청나죠? 자, 그럼 결과적으로는 하니트만 검사가 됐습니다. 다른 직업들은 변한 게 없고요. 자포인트가 부족해서 사이러스는 자포인트 활용해서 이제 무희의 특성을 받아왔습니다.